외세를 멀리하시고 수국 정책을 펴고 강력한 군대로 국방을 지키시면 만사형. 자, 정말 강력한 군대야. 예. 지금 삼각편대야.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렇게 삼각편대거든. 강력한 군대를 우리는 보유할 것입니다. 이제 반란군들을 다 이제 억압할 수 있게 레인저 부대 뭐야? 왜 안 돌아가? 아, 이제 돌아가는군. 그리고 공장에 입하된 물품이 영일되는 항구의 수입 한계를 늘려주어야 합니다. 그 수입 한계를 늘려주는 방법을 모른다니까? 아니 뭐야? 도대체 저기서 왜? 어디야 어디? 파업이 어디야? 세력을 없애기 이것들이 돌았나? 협상. 금주령이야. And respected their superiors up to the Lord himself. 금주령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를 다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금주령을 범죄율이 크게 증가된다. 범죄율이 크게 증가되지만 유한용을 처형하시어 독재의 굳건함을 보이시옵소서. 범죄율이 크게 증가되지만 우린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강력한 군대로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이러면 반란군이 증가한다고? 금지법을 포기하겠습니다. 예, 이 새끼 뭐야? 체포해. 좋아. 그리고 이제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종교가 약해. 종교가 굉장히 낮거든.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아 가뭄이군. 하지만 아까와는 다르게 돈이 있지. 예, 물을 댈 수가 있습니다. 자 물대기. 자 물대고 이거 안 클릭. 물대고 이거 컨트롤로 다 되나? 물대기 안 되네. 이건 컨트롤로 일일이 다 찍어줘야 되네. 좋소. 아, 여기는 왜 물대기가 아니... 자 강력한 군대가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미 군대가 다 완성이 됐어. 정말 강력하지. 그리고 여기서 POQ를 지어줘야 됩니다. 예, 공동주택을 갖다 여기다 지어주면서 어디서 불났다. 자 여기서 막사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지. 예, 그리고 군대 옆에다가 뭘 짓느냐. 고등학교다. 이 새끼들 사고 치면 다 싹 다 넣으면 되지. 그리고 자파점 하나 딱 하나 만들어주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하나 딱 만들어서 군대 옆에다가 금주령보다는 예. 금형 캠페인이 딱 만들어줬습니다. 담배세를 퍼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시죠. 전화 바쁘신 그리고 도로를 갖다 여기서 이어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도로가 이거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안 지어진다. 예, 군대 옆에 고등학교를 짓고 예,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87,000원, 86,000원 예, 지금 줄어들고 있어. 또 공장 아, 안 들어가나? 지금 잘 돌아가지? 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군대가 많아서 또 안 오르는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좀 돈 될 만한 사업에 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시오? 저기 나라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아 제철소는 더 이상 안 되고 유제품 공장 치즈는 너무 방직소는 양모와 모카로 옷감을 생산하는데 제재소는 뭐 대졸자 줄이셔야 합니다. 현재로선 대졸자는 쓸 곳이 거의 없사옵니다. 빅토리 프레지던트. 어 가뭄이 끝났군. 아 그래서 대학교를 한 개밖에 짓지 않았어. 지금 우리나라에는 고졸자들이 정말 많단 말이오. 자 여기도 보면은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나중에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사옵니다. 오랑 및 주거 환경에 조카님 국거를 실시해서 오랑캐를 와 이거 뭐냐 이거 주거 품질 개판이다 이거 진짜. 와 이거 도대체 정원을 갖다가 어떻게 지어야 각각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라 함은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여 선한 것들이 사는 나라를 지배하는 것이옵니다. 강력한 군대 벌써 지금 여기 삼각편대로 있어. 좋소. 그렇다면 여기를 군사특구로 만들어서 더 강력한 군대 더 강력한 군대로 만들도록 하겠소. 군사기지를 만들겠소. 강력 중에 강력. 더 이상 강력할 수는 없게 진짜 그 소리가 아예 안 나오게 강력한 군대를 카지노 옆에다가
하시고 또 만들어 주겠어. 올리시면 추가 세수를 얻으실 수 좋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되겠지. 어? 이 정도면 막을 수 있겠지. 전하 금주번만 이은. 아, 이게 정말 강력하거든. 이거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강력하지. 이거 더 이상 언제 지금 지지율이 89% 10만 그리고 결과, 전화가 호구로 종교 바뀌어졌습니다. 예, 복지 및 미디어의 우리는 종교다. 종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여기다가 하나 지어주고 되면 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도 완전 그냥 초반 제압이야. 이거 종교 재판소 있거든. 검증된 치료법을 사용해서 시설의 효율이 20% 증가한다. 됐습니다. 이 정도면 산부인과 대도 됐고, 예, 이 정도면 이제 전쟁을 할 수도 있는 정도거든. 네, 73%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철소 또 안 돌아가. 강력한 군대가 있으면 쿠데타가 일어나옵니다. 군대만이 전부가 아니옵니다. 쿠데타란 말이요. 그런데 정권이 안정된다면 쿠데타는 거의 일어날 전하 종교는 수가 없지. 나이다. 종교가 곧 당파 싸움의 원흉이오며 분열과 주거지가 많구만. 그리고 돈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시골 주택을 갖다가 예, 이 시골 주택을 갖다가 지어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만들어 줘야 돼. 일단 시골 주택이 뭐가 세가 싸잖아. 세가 싸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지어주고 이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이런 데다가 예. 요소에다가 내 집 앞에 군대가 웬 말이냐. 좋아. 물러나라. 강력하구만. 그리고 이 오락을 위해서 예, 오페라 극장 하나 쫙 이런 데다 딱 지어주면 전하 예, 군사 쿠데타 또한 있다는 기억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자, 이런 데다 딱 지어주면 여기가 지금 거주지가 이 정도란 말이야. 배전을 나중에 넣어서 저기 효율성을 높여주고. 전하, 제가 마티즈로 반동분자들은 단속하겠습니다. 전하. 자, 74%입니다. 군대 많으면 계속 전쟁해야 된다고? 그리고 온화. 무역품을 보면 됩니다. 자유무역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강철이 지금 연합군에게 수출이 7,500원에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연합군을 존나게 빠는 거야. 칭송! 이러면 74%고 올라가면서 여기서 강철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거지. 지지율 81%입니다. 여기서 세이브 들어갑니다. 와, 이걸 또 살렸어. 살렸어. 됐어. 자, 이제 더 강력한 군대는 없습니다. 여기 다 군사기지야. 여기도 군사기지고 여기도 군사기지에다가 정보부에다 다 있어. 네, 더 이상 이거는 자, 고등학교를 하나 더 짓느냐. 예, 이제 종교도 예, 여기서 이제 수익 확대가 별로 없구만. 지역 봉사. 예산이 25% 증가하지만 예, 지역 봉사를 해서 자, 12만 3천입니다. 종북 세력이니 척결하셔야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요. 특수 시민 중에 범죄왕 공산군이 이 반란군이 거의 없어. 와, 아니 군대를 존나 해주니까 반란군이 없어. 의혹 제기, 추방, 매수. 범죄자들이 없는 학교는 없지. 근데 얘가 지금 대학교에 있어. 직업이 기자야. 뭐야? 이 새끼 웃긴 새끼네. 교육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그럼 뭐야? 얘는 문맹인데 뭔데 더럽게 부유하지? 무직, 범죄양, 지지율 1, 지지율 31. 이거구만. 이 새끼를 매수 아니야 추방? 처치해. 노요입니다. 군사 쿠데타로 역순을 막기 전에 군대를 줄여야 한다. 처치해. 다 처치해. 이 새끼들이 지금 돌았나? 다 처치해. 스파 임무를 맡기지 않았군. 화폐를 개혁하시고 종교 통일을 이루시면 자금 강탈 반란 세력을 뿌리부터 줄일 수 있을 줄 아래요. 하지만 당장은 반란이 일어나는 한 놈만 보내자. 자, 지지율 82%입니다. 예. 나의 강력한 지금 종교가 준비되었다. 종교를 올려야 되네. 우리가 제일 약한 게 지금 종교야. 그래.
종교, 경찰서, 치안이 불안한 곳은 여기가 지금 치안이 불안합니다. 예, 여기가 지금 불안한 치안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다가 이제 경찰서를 하나 지으면 이 치안이 안정화된다. 이 강력한 군대만이가 강력한 치안만이 자, 여기입니다. 여기에 예, 여기를 빨리 지어서 치안이 빨간색이거든요. 이 빨간색을 초록색으로 만들어서 자, 반란군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강력한 군대에 이제 써먹을 때가 왔구만. 쿠데타가 군사 쿠데타가 아니라 이제 야 이건 뭐 국가산업이네. 국가산업이 바로 레스토랑 하나 지어줘. 레스토랑을 이런 데다가 짓는다.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지을 데가 없어. 조카님의 자리를 위협하느냐? 그것은 나의 것이다. 야, 넌 막 뭔데 임마 나한테 자꾸 조카라 불러. 조밥 새끼야. 너 몇 살이야? 어? 몇 살인데 임마 아까부터 조카 하면서 임마. 내가 니네 아버지랑 임마 동갑일지도 몰라. 야. 나의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이요. 죽기 싫다면 말이오. 반란군 우두머리가 아직 반란군 우두머리는 없어. 해외 스파이는 이미 갔고 자 반란군이 단 한 명도 없어. 이거 뭐시오? 자 반란군이 한 명도 없고 팽팽 공장은 잘 들어오고 아, 아까 제철소 하나를 괜히 줄였네. 학생 때 국사책을 왜 버렸을까? 더 드립칠 기억이 없다. 자 지지율 80%에 육박했습니다. 여기서 세이브 들어갑니다. 자, 우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활성화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불만이 많을 때 남여 성호를 조성하거나 괴국이 파문. 그것도 괜찮소. 그쪽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저기에 중상모략은 다음 중상모략. 이제 자금이 10만 대상 세력의 지지대를 오 이것이군. 해당 세력에 남은 모든 지지자들의 우호도를 잃게 되며 세력 지지의 우호도도 맞아지게 된다. 중상 모략을 하겠소. 저자는 나라를 팔아먹을 것이옵니다. 잠깐만. 자본주의자들이 날 좋아하는지 봐야 돼, 일단. 연간 보면, 주거지가 왜 29%밖에 안 되지? 아니야, 중상 모략은 조금. 인구조사. 그렇습니다.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거든 내가? 인구조사 지금 이미 시행되고 있고 감세는 도시계획 부유세 하면 반란군들이 많아질 거고 강력한 군사만이 나라 국력을 선포한다. 예, 5년간 더 강력한 군사. 아 이거 또 안 돌아가네. 말이 맞사옵나이다. 자주국방만이 살 길이옵나이다. 카지노를 더 지어서 외화를 끌어모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어. 이게 지금 국가 미래 먹거리로서 카지노는 굉장히 대단한 사업 중에 하나지. 카지노를 폐지하시옵소서. 대졸자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카지노를 지어주는 겁니다. 카지노를 어디에? 카지노를 그 주택가 부근에 카지노를 하나 더 만들어. 여기를 지원아 우나 하나 파시지오 사이치에. 좋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근데 적자가 지금 너무 심하거든. 아니 공장이 왜 또 하나가 안 들어가는 곳인가? 여기 또 무주택자들이 또 존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 전하 국방 개마구원의 관광 특구를 개발하실 때입니다. 시골 주택을 여기다 짓겠소. 좋아. 이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주택 무주택자들이 많아서. 나는 경기도 안양의 이준영이다. 좋아. 이런 데다가 지어주는 거야. 지지율 77%. 여기 또 안 들어가네 이거. 아니 도대체 철이 없는 거야? 철이 어디 있는 거야? 원자재 보자. 나 어찌 저리 배를 네 대나 보냈는데. 저자를 따르는 세력들의 목을 쳐야 하옵나이다. 황금 폭탄. 석탄은 얼마나 있지? 철이 항상 없어. 석탄은 많아. 그러면은 무역에다가 석탄은 빼고 철을 갖다가 석탄 아예 빼도 되겠는데? 예, 철을 아예 하나 더 넣고 그냥 석탄 아예 빼도 되겠다. 석탄이 너무 많다. 배 더 보냈잖아.
자, 빨리 지어라, 빨리. 카지노. 국가 산업이 미래 먹거리다. 카지노가 얼마나 잘 되냐면, 보십시오. 카바레. 예? 카바레 지금? 오, 카바레가 의외로 돈이 안 되네. 11,000밖에 안 되네. 하지만 카지노는, 예, 카지노는 요게 좀 되는 사업이다. 아, 슈테가 옆에 카바레 지어놨더니 굉장히 대박이네, 이거. 좋았어. 자, 지지율 74% 지금 많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현대로 넘어가면 됩니까? 자, 여기서 오, 여기 많이 사네. 좋아. 개인의 자본을 인정하시면 자, 안 됩니다. 어이 뭐야? 이거 왜 안 들어가? 개인의 자본을 회수하고 정부에서 분배하셔야 합니다. 고졸자가 없는 것 같소? 고등학교 졸업자. 야,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은 고졸자를 많이 만들고 대졸자를 낮추자. 고등학생만 많이 만드는 거야. 그러면 되겠네. 야, 고등학교를 어디서 만들어야 돼. 잠깐만, 지금 고등학교가 12명, 15명. 야, 고등학생 졸업자가 너무 없어. 어디다 짓지? 어디가 효율이 좋지? 그래, 여기 주택가다. 여기다가 짓자. 군대 옆에다 짓는 거야. 좋아. 군대 옆에다 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골주택을 갖다가 하나만 지어주는 거야. 자. 자, 지지율 75%. 다음 시대로 가기 전에 세이브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이제 다음 시대로 가겠습니다. 월급을 올려달라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맨날 월급을 올려줄 순 없잖아. 이 새끼들 금방 들어오는 거 봐. 어디서 고졸자가 나왔지? 여기서 관리자를 노조 간부를 넣어놓고, 노조 간부를 채용을 해놓으면, 그렇지. 강력한 군사보단 종교를 가까이 하시고 승려들에게 정책을 맡기시옵소서. 종교만이 해답이옵니다. 종교? 팔관례를 여소서. 종교를 만들라. 국정교과서로 인해 홍장군님을 우상화시키고 자파점을 종교화시켜야 합니다. 지식인은 정부 소속 여기다 만들고 없애야 합니다. 아 올리지 말라고? 아 얘는 오 뭐야 이거? 것들에게 좋아. 다시 낮췄어. 대학교를 폐쇄하여야 합니다. 진짜 대학교 폐쇄할까? 예, 지금 강력한 군대들이 지금 보십시오. 강력한 군대입니다. 자,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거 왜 안 들어가? 시가 공장 왜 이래? 관리자를 노조 간부로 채용하자. 노조 간부 좀 간부를 노조 간부 근무 환경이 늘어나지. 아. 모든 한라는 땅의 기운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북서쪽의 서경으로 천도하셔야 합니다. 고등학교를 더 짓는 것이 낫겠소? 아니면은 지금 고등학교를 더 지을까? 전하, 한 공무원만 있다면 천척의 외놈 함선이라도 무찌를 수 있사옵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예, 고등학교가 고졸자가 지금 많이 필요해 이제 앞으로는. 각하 많은 수의 고등교육자들만이 필요합니다. 대학교를 폐쇄시켜야 고등교육 노동자가 늘어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기요. 대학 고등학교를 많이 만들어야 돼. 대학교를 폐쇄한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얘긴데. 말이 맞사옵나이다. 충신 이완용을 영해정경 국방장관에 임명하시옵소서. 카지노를 더 지어서 외화를 벌어야 하옵나이다. 관광객 전용으로 바꿔보겠소. 우리나라에 관광객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은 한번 알아봐야 되는 것 같소.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이 시간 좀 지나야 되거든. 13,000원. 이득보는 액션 만취한다면 국민들이 알아서 전화. 아 이거 말도 안 된다 이거. 이거 우리는 우리나라는 관광객이 없어. 자, 5,000원. 아, 위기입니다. 지금 제철소 3개. 우린 새로운 먹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자동차 공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대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시대로 갔어. 연합군의 조약을 제안한다.
야, 이거 어디 어떻게 되냐? 지난번에는 추측군에 그러니까 추측군 그래. 미국 개새끼 좆대봐라. 정교조 중국 세력 척결하셔야 합니다. 서명해. This high command was very rude. They were packing their bags. 추측군을 받아들이면 이게 냉전으로 지금 가는데. 올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강력한 군사력을. 아이코 뭐 많이도 오셨어. 예. 강력한 군사력이 예 저기 뭐 밀려오는 거 봐라 저거 땡크 봐라 저거 저거 밀려오는 거 봐 저거 야 강력한 군사력만이 진짜 자주국방에 봐봐 이거 완전 둘러싸는데 들어와 들어와 뭔 반란군이 또 왜 아니 왜 뭐지 이거 같이 반란군이 뭐 있어봤자 뭐 몇 명이나 있겠어 이 새끼 먼저 잡아 죽여 야 빨리 가갖고 저기 다 없애고 반란군이 왜 어딜 도망가 이 새끼들 어? 이 땡크가 갖다 다 없애버려 야 니네 어디가 행군해? 어디가 자 다 부셔버렸고 이제 한 대 남았지 땡크 예 연합군 땡크 하나 남았어 자 이제 부셔졌고 이제 반란군 어떻게 됐어 자 반란군도 이제 가볍게 제압됐습니다 어이 반란군들 왜 이렇게 많아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저거 연간부자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반란군 지도자를 노란개가 국토를 침탈했다. 무찔러라. 선봉장은 척준경 그대다. 처치. 배우자가 세력 지도자일 경우에 매수. 즈나하 국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통촉하시옵소서. 추방. 야 의혹 제기가 제일 낫겠다. 이 비싼 이유가 있어 이거. 나머지는 전부 다 체포하고, 예, 나머지는 이거 어디서 나온 거야 이거? 불통정치로 선인호를 실행하시면 국정 운영이 한결 쉬워질 겁니다, 전하. 스리노? 69%. 세족들을 멀리하시고 자주천도 하시어야 하옵니다. 자 대사를 보내. 들어와. 이 새끼들도 아, 아까 걔네들이 러시아고 얘네들이 연합군이잖아. 연합군 뭐야 똑같은 색깔이잖아. 불통 정치라니. 전하, 쉐게바라가 반란을 작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 기다리시오 지금 이것만 하면은 우리 자동차 공장을 지을 수가 있어 자동차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 자 이제 냉전이야 자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지금 우리가 안 되지 자 연구를 일단 먼저 진행합니다 자동차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석유 간부 민주국가 강력한 럼주 야 그렇사옵니다. 각하 연합군이든 추측군이든 강력한 군대가 있다면 설탕으로 아니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아 보석 세공소를 갔다가 술 장사가 그래도 예 네, 답 아니겠소 세상은 술이면 다 되는 좋아 이거 럼주를 여기다가 여기가 설탕인가? 야 좋네 섬유질 비료 좋았어 야 이거 수출하기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지금 물건이네 이게 야 여기다가 설탕을 바로 해갖고 원자재를 수입해서 바로 이렇게 요렇게 한다고 그리고 여기를 도로를 이렇게 이어서 예, 이쁘게 이렇게 안되네 황제국이 홍황제로 격상시켜라 아 이거 도로가 희한한데 이거 아니 이거 이렇게 하면 할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개판이네 진짜 진짜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이번 생은 포기한다 자 16,000 자 이제 운송사가 이제 필요할 때가 왔어 이제 74%지 운송사를 갖다가 빨리 지어가지고 여기 이제 산업개발에 이바지 하는 거야 미래를 보아하니 음주가무와 관광이 돈을 쓸어담는 고물단지가 될 듯합니다 좋아 운송사를 짚자 아 반란군이 웬일이냐 강력한 군대만이 야
고속 세공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고 세계적으로 가파와 같은 주정뱅이 금광경 20 증가. 와, 20 증가. 예, 금광경 증가하니까 당연히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20.